마이크를 안 켜고 더빙을 해서 두 번째 더빙입니다. 일단 여기 제가 최근에 올렸던 방이에요. 원래 가격 1,050으로 받으시다가 500에 50까지 낮추셨다가 제가 설득 해가지고 500에 45까지 하나 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500에 45는 되는데 1,000에 40 카톡은 제 소리예요. 1,000에 40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00에 45는 되고, 그리고 어제 손님하고 또 같이 방을 보다가 보증금 3,000에 30까지 하나 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지상층에 방이 두 개, 반지하에 방이 하나가 나와서 주인이 조금 급해요, 마음이.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빨리 좀 방을 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방이 카톡 또제 겁니다. 암튼 그래서 이제 방이 공실이 나가면, 공실이 이제 하나 남았다. 그럼 예전 가격 그대로를 당연히 좀 받고 싶어 하겠죠. 이놈의 카톡을 지워야겠네. 카톡 오고 잡상인 들어오고 난리가 나서 멈췄다가 다시 하네요. 그래서 현재 하니까 여기는 지금 공실이 3개라 주인이 좀 급해서 좀 싸게 보증금 3천에 월세 30. 보증금 대출 가능합니다. 보증금 대출 가능하고 아니면 500에 45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 보증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방은 이제 일단 길이도 그때 쟀을 때, 아주 길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얼마였냐? 3m 50이고, 이제 저기서 요렇게는 2m 90이었어요. 그래서 방도 A급 중에서도 아주 큽니다. 왜냐면 원래 가격에 1,050 받던 거를 깎아놓은 거니까 어지간히 좋겠습니까? 지금 깎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은 깔끔하고, 넓이도 괜찮고, 위치는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한 1km 정도 두개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뭐 넉넉히 잡아도 15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걸어서. 지상층 가격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늦게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 올리는 게 11월 20일이에요. 근데 한 12월 20일,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만약에 빈 방이 없어, 아니면 하나 있어, 그럼 주인이 예전 가격을 또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한번 연락을 주시고 오면 제가 확인을 하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사실 다시 찍으러 가도 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귀찮아서 이게 더빙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더빙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요방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 방만 보고 항상 요런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가끔 제가 주인 좀 꼬셔가지고 깎아놓은 집들이 어쩌다 한번 있는 거지, 매번 이런 집을 보면 메리트가 없죠.